어느덧 가을의 끝이 다가왔습니다. 형. 이무기 용이 되기 위해 천년 동안 기다려온 뱀과 용 사이의 동물을 이무기라 부릅니다. 오랜 수련 후 여의주를 얻어야만 비로소 승천한다고 하죠.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여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워낙 좋아했어서 되게 많은 게임들을 했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제 한국에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어렸을 때 사촌 형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해서 같이 해봤던 것 같아요. 선수로 처음 데뷔를 하게 되었을 때 되게 설렜고 기다려왔던 기회가 와가지고 살면서 좀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중국의 스카우트 제이가 들어왔어요. IG에 갔는데 루키 선수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였어요. 근데 같은 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해보자, 재밌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. 就跟其他队伍的选手比起来，可能那个时候自己是没有进步的。那这次的世界赛，大家对他的一个期望，我相信一定不低。 작년 월드 경기가 끝났을 때 헤드셋을 벗은 순간부터는 뭔가 온몸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. 이제 이런 좋은 기회도 놓친 내가 다음에 이런 기회를 또 잡고 우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그게 많이 분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每一场比赛失利后的感受更多还是自己很多方面没有做好，可能这个时候会想着下一场比赛会做，但下一场比赛还是会有做不好的时候。这个时间点可能就会质疑自己。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꿈이 있기 때문이죠. 10년의 기간 처음 롤을 시작했을 땐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엔 너무 어렸던 것 같습니다. 그들의 오랜 노력에 끝자락이 보입니다. T1 대 웨이보. 林冬将至，是时候捧起全球总决赛奖杯了。 첫 번째 우승은 승리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우승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즐기겠습니다. 세 번째 우승은 저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. 네 번째 우승은 우리 팀을 위한 것입니다.
한 팀만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. 단 한 팀만이 전설이 됩니다.